현재 홍명보가 5만 전 승리로 기고만장의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사실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홍명보는 12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5만 전에서 패배라도 했다면 공항에서 계란이 투척되고 홍명보는 황급히 도망쳤을 것입니다. 당초 홍명보 감독의 선임과 팔레스타인전 졸전에 항의하는 축구 팬들이 공항에 모여 홍 감독에게 계란을 투척하며 사퇴를 요구한다는 계획이 인터넷에 돌았습니다. 하지만 5만 전에서 손흥민의 원맨쇼로 홍명보를 향한 시위가 완전히 사라졌고 공항은 썰렁한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놀랍게도 입국한 홍명보의 태도가 의기양양합니다. 취재진들의 질문에 모든 것이 내 작전대로 되었다. 완벽한 승리였다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기 후 국내에서 일제히 홍명보의 축구는 없었다. 손흥민이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다는 비판이 쏟아진 것을 아예 모르는 것처럼 기세가 당당했습니다. 이달 24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야 하는 홍명보가 청문회에서도 독불장군식으로 자화자찬할 것인지 미리 보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인천공항에는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등 유럽 선수들이 오만에서 바로 유럽으로 돌아가면서 조현우와 양민혁 등 K리그 선수들만 돌아왔습니다. 선수들은 5만 전 승리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팔레스타인전에서 야유를 받았고 5만 전에도 일부 비판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선수들은 대표팀의 감독인 홍명보가 축구팬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환영 나온 팬도 없고 5만 전 승리 축하 현수막과 박수가 전혀 없다는 사실도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은 이렇게 분위기 파악을 하고 있는 반면에 홍명보의 목소리는 아주 높았고 얼굴에는 자기 자랑이 넘쳐났습니다. 취재진이 손흥민 의존이 지나친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비판 질문을 하자 홍명보는 나와는 전혀 다른 생각이다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실제는 5만 전에서 선수들이 자신의 작전대로 잘 움직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홍명보는 경기 운영 중 분수령 시간에 전술적으로 변화를 줘서 맞아떨어졌다라며 자신의 전술 변화를 내세웠습니다. 자신의 전술 변화대로 잘 움직인 것이기 때문에 손흥민 의존이라는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쏘아붙였습니다. 특히 선수들이 자신의 지시에 전술적으로 충분히 선수들이 후반전 30분 남겨두고 완벽하게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홍명보는 팔레스타인전은 결과를 내지 못했고 5만전은 결과를 냈다면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명보는 차츰 좋아지고 있다면서 팔레스타인전은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좋았다. 두 번째 경기는 첫 번째보다 경기가 좋았다라며 남은 경기에 아주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홍명보는 5만전 승리 후 이제는 앞으로 더 좋아진다라는 논리를 계속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아마 홍명보는 10월 경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아쉽지만 좋아지고 있는 와중이다라고 궤변을 늘어놓을 것이 확실합니다. 홍명보의 이런 자화자찬과 멘탈은 사실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특별한 자뻑 수준입니다. 보통 웬만한 사람이라면 이 정도에서는 겸손하게 대답을 하는 표현을 하지 이렇게 내가 지시한 전술 변화가 딱 맞아 떨어졌다는 식으로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5만 전에서 한 골 이 도움으로 원맨쇼를 한 손흥민도 경기 후 인터뷰에서 제가 중요한 상황에서 결승골을 넣긴 했지만 모든 선수들의 콤비 플레이가 좋았다라며 동료 선수들의 희생과 노력 덕분이라고 공을 돌렸습니다. 손흥민은 누가 골을 넣었든 승점 3점을 얻은 게 중요하다. 그렇게 승리하려면 많은 희생과 노력이 동반돼야 하는데 오늘 모든 선수가 그런 측면에서 하나가 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어제 입국한 홍명보만 황당한 자화자찬으로 얼굴에 철판을 깔고 고함치면서 반박했을 뿐입니다. 5만 전을 지켜본 축구 팬들과 전문가들의 평가는 전혀 다릅니다. 이천수도 실시간으로 경기를 지켜보면서 이겨도 찜찜하다. 경기력이 정말 마음에 안 든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함께 시청한 축구선수 지병주에게 홍명보 축구는 뭐라고 생각하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지병주는 조현우가 막아줘, 손흥민이 골 넣어줘, 황희찬이 골 넣어줘, 김민재가 막아줘라고 대답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이천수는 손흥민이랑 이강인 둘이 한 거다, 끝났다. 나도 와라는 말밖에 안 나온다고 평가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론으로 감독 전술에 할 말이 있지만 아직 두 경기를 한 것이니 10월까지는 한번 지켜보자라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때도 똑같으면 정말 문제 있다는 경고와 비난을 덧붙였습니다. 언론과 축구인들의 엄청난 비판과 비난에는 아예 눈과 귀를 완전히 닫아버린 홍명보입니다. 경기 직후 축구 매체들이 쏟아낸 분석 기사는 모두 홍명보에 대한 비판 일색의 헤드라인과 비난이었습니다. 인터풋볼은 수비만 내린다고 라볼피아나, 텅텅 빈 중원, 벌어진 공수 간격, 오만 상대 승리에 자축할까 걱정이라는 강력한 비난의 제목을 뽑았습니다. 스포츠투데이는 클린스만 제리민과 홍명보 감독,
오만전도 전술보단 해저 축구라는 제목으로 홍명보를 비판했습니다. 많은 매체들의 헤드라인과 내용도 대부분 비판일색입니다. 개인기에 의한 승리 실체 불분명한 홍명보식 라볼피아나, 흥민 강인, 혼돈의 한국 축구를 차력쇼로 지탱하다.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홍명보는 자화자찬을 하면서 자신의 의도와 전술이 잘 통했다고 자랑했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홍명보는 황희찬 선발 카드가 적중했다면서 내가 충분히 예상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만전 승리가 전체적으로 준비한 대로 잘 됐다며 훈련한 시간에 비해 전체적으로 다 좋았던 것 같다고 자평했습니다. 홍명보가 이제는 절대 그냥 물러나지 않을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축구협회가 엄청난 위약금을 물어야 할지 모른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홍명보의 막강 멘탈은 외계인 급입니다. 홍명보는 대표팀 감독직을 수락하면서 내 안에 있는 무언가가 꿈틀거렸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일약 에일리언 감독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저는 저를 버렸다는 저저버 명언으로 연봉 30억 원을 후루룩 접수한 홍명보입니다.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폭로되어도 황당한 답변으로 횡설수설하면서 절대 감독직에서 물러나지 않을 홍명보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되어도 홍명보는 엄청난 위약금을 받지 않으면 빈손으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땅명보로 알려질 정도로 부동산과 재산 축적에 남다른 집착을 보여준 홍명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와중에 대한축구협회 노조가 12일 정몽규 협회장의 네 번째 연임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축구협회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축구팬과 언론의 성난 여론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회장의 사선 고지만 맹목적으로 쫓는 정몽규 집행부의 행태는 무지를 넘어 무능 그 자체라며 정 회장은 불출마 선언을 하고 위기의 축구협회를 수습하는데 남은 임기를 보내기를 바란다. 정 회장의 불출마 선언이 한국 축구 위기를 수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그동안 정몽규의 연속된 헛발질을 보면서 수습하겠지라는 마음으로 지켜보기만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몽규가 네 번째 연임을 준비하는 모습에 이제 그만 미련 없이 떠나기 바란다라고 촉구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오는 24일 국회에서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충격적인 폭로가 터져나올 상황입니다. 이미 진종호 의원은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한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왔다라고 공개했습니다. 특히 최근 방송에서 정혜성 전 기술전력위원장은 내가 입을 열면 큰일 난다라며 인터뷰를 사양한 적이 있습니다. 청문회에는 정몽규와 홍명보뿐 아니라 이임생과 정혜성 그리고 박주호까지 출두해서 증언할 예정입니다. 일각에서는 홍명보가 그 전에 물러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지만 오만전 승리를 계기로 홍명보의 자진 사퇴는 물 건너갔다는 분위기입니다. 한국 축구가 정몽규와 홍명보 때문에 별의별 추한골을 다 당하고 있습니다. 낯짝 두꺼운 두 사람이 쏟아낼 쾌변 이중창으로 온 동네가 시끄러울 판입니다.